야, 드디어 만찬을 하는구나. 만찬이에요. 진짜 오늘 원 없이 먹어도 되겠네요. 그렇지. 진짜. 몸무게도 안 재고 하니까. 몸무게 없어. 저걸 없으면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지. 형님도 이런 거 저 고기 많이 먹지? 많이 먹어요. 네. 좋아하지? 네, 좋아요. 와, 주협이 벌써 끊는 거야? 네. 나는 이제 시작했지. 사실 혜니가 저녁 때 스케줄이 있어요. 네, 또 광고 촬영도 있고 하니까. 아. 시간이 없으니까 김치찌개도 확 올리고. 저쪽에 김치찌개랑 라면 할 수 그래? 있어요. 다 있네. 그럼 김치찌개 우리가 끓일까? 고기조랑 이거 끓이자고? 김치찌개조랑 나눠야 될 것 같아. 그래? 동시다발 쪽으로 끓이자 그래. 김치찌개 좋아하세요? 김치찌개 좋아하죠. 정한이도 요리 잘하는 친구 중에 하나야. 우리 혜니 다음 일정이 그럼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는 거야? 아니. 조금 쉬고 돌아가서 또 드라마 또 시작하고 드라마하고 한국 드라마 좀 하지. 솔직히 생각 중이에요. 그래. 지금 드라마 말고 영화 시나리오 보고 있어요. 그래. 그 한국 가면 여기가 계속 나와 있어야 되잖아. 명래집에 같이 있으면 되겠다. 명래집에 같이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지금 많죠? 아니, 와서 월세 내고 있으면 돼. 왜냐면 한국 팬들이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또 작품을 안 하는지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작품 하고 싶어요, 지금. 진짜로. 한국 촬영장 분위기하고 외국하고 다르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완전 달라요. 한국이 가족 같은 분위기야? 가족 같은 거고 뭐 촬영도 다 찍고 뭐 같이 뭐 다 뭐 식당 가서 뭐 소주 한잔하고 얘기하고 어쩔 수 없이 친해지는 거지. 그럼 외국은 어때? 외국은 비즈니스. 끝이야 그냥? 비즈니스 가끔 뭐 친구 있지만 어떤 비즈니스? 아마 옛날에 축구처럼 비슷할걸? 아마? 아 맞아 그런다면. 야, 주여봐. 아, 구워서 여기 손님도 주고 그래야지. 햄버거 먹었어, 지금. 햄버거야? 아직 식사도 안 했어. 안 했어. 그래, 야. 혜니 가야 돼. 아, 그럼요. 혜니 좀 이렇게 먹여서 보내야지, 우리가. 아, 라면 진리야. 그럼요. 이 정도는 다 익은 거 아니에요? 너 그 접시에 혜니 좀 이거 하나 갖다 줘. 그러니까요. 이거 분명히 혜니한테 내가 한 거라고 하고 줘. 네가 어? 알았어? 야, 빨리 가서 먹여봐. 이거는 이거 하는구요. 먹어볼까요? 고기 반찬. 오, 와.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진짜 맛있다 이거.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